중국집 6인 코스 두 명이서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야 와, 많지. 야, 뭐야, 야, 완전 넓어, 뭔가. 이게 중국집 6인 코스래요. 요걸 이제 저희 둘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형은 어제 만 칼로리 챌린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먹방을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없어. 이번 저희 둘이, 우리 둘이 뭐였지? 원숭이들! 원숭이들이 해치워보겠습니다. 오케이. 끼끼! 오케이. 메뉴를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유산슬 끼끼! 끼끼! 요거는 깐풍 끼끼! 끼끼! 깐풍 끼끼! 탕수육! 끼끼! 요거는 양장피! 꼬꼬! 요거는 쟁반짜장 2인 킥킥 거기다가 군만두 서비스. 그래서 둘이 6인 세트. 오, 뭔가 이게 가늠이 안 가네.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워 보이면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보기엔 나는 좀 쉬워 보여, 솔직히. 그래? 어려워 보이는데? 재형이 있잖아. 일단 중국집 6인 코스를 드셔보신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먹어보시죠. 면부터 먹을까? 오케이. 쟁반짜장. 형도 좀 먹을래요? 아, 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아요. 형, 만칼로리 안 보신 분들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시점에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칼로리 챌린지가 오후 1시까지였고 지금 오후 1시 38분이에요. 38분 지났어요. 자, 챌린지 시작! 촥! 야, 열심히 산다 우리. 근데 맛있다. 쟁반짜장이야? 맛있는데? 또 코스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야. 그렇지. 진정한 코스다. 좋아. 요게 9만원짜리 코스예요. 와, 비싸다. 뭐야, 그렇게 비싸? 꽤 비싸. 원래 양장피 유산슬 이렇게 비싸. 비싸긴 해. 소스 뿌릴까? 겨자도 뿌리고 탕수육도 뿌릴까? 얘 그냥 다 뿌려? 다 뿌리면 좀 세더라고 저번에. 3분의 2 정도? 그거 다 뿌리면 저거 돼. 비염 치료 돼. 어, 맞아. 유산슬 좀 먹어볼까?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많다니까? 솔직히 근데 가격 대비 많진 않다. 9만원짜린데. 오, 유산슬. 어, 잠깐, 뭐 유산슬에 닭발이 들어있냐? 닭발이 헐었는데? 아, 이 냄새다. 내가 말한 냄새 이거야. 꾸리한 냄새? 아. 야, 유산슬에 닭발 들어있는 거 처음 봐. 되게 꾸리한 냄새 아니야? 먹어보게. 닭발 맞지? 나 모르겠어. 닭발 맞았는데? 아니, 진짜 닭발이 왜 들어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약간 꼬릿꼬릿한 향이 있어. 먹어야 됩니다. 아, 되게 맛없네 이거. 되게 꼬릿꼬릿한데 이거? 의외로 배달 중국집에서 이런 요리 시키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요리는 잘, 난 맛있는 거 못 먹어본 것 같아 배달로. 의외로 잘하는 집이 많지 않더라고. 유산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가 유산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옛날에 그 김산슬이라는 분이 요리를 요걸 시켰어요. 신메뉴인데 요리 이름이 안 정해져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중국집 배달부가 미국분이셨어요. 배달을 딱 가는데 아, 못 찾겠는 거야. 어? 누군지. 혀가 하면서 물어보네. 유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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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유산슬로 자리잡아. 그래서 유산슬이었다? 유산슬이었다. 깐풍기랑 탕수육이 같이 있네. 깐풍기는 닭고기 요리, 탕수육은 돼지고기 요리죠? 청경채랑 같이. 이 정도? 코스를 이 정도? 이거 약간 코 찡한 맛으로 먹은 거 알지? 알지. 어, 약간 찡해야지 그게 제맛이야. 맞아. 오, 싹. 코막이 나겠다. 그런 표정 지어져? 이래 양장피지. 제대로 뚫려? 제대로 뚫리네. 저 유산슬이 고비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지막에 그냥 꾸역꾸역 먹자. 아, 저거 진짜 왜 저래? 이게 별로야. 맛이 별로 없나 보네. 맛이 이상해요. 일단 닭발 들어있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 근데 요즘 중국집에서 배달로 요리 코스를 시키는 사람이 있나? 옛날에는 좀 있었어.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있었어, 이런 걸 시킨 적이. 근데 한 번에 뭔가 다채로운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좋긴 하다. 여러 군데서 시킬 필요 없잖아. 모든 메뉴가 다 맛이 보장돼 있으면 할 만한데? 근데 저 산슬은 아니야? 구멍이 있어. 원래 리스크가 있어 이건 좀. 원래 집단에는 보통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단의 구멍은 아, 없어. 저는 유산슬 같은 존재가 되어도 만족합니다. 아, 저건 안 돼, 진짜. 형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저 존재되면 퇴출이야. 근데 구멍이 있어야죠! 구멍의 소중함을 모르시는군요. 이 음식, 구멍으로 들어가 구멍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구멍이 없어봐. 먹을 수조차도 없어. 쌀 수조차도 없어. 그래.
구멍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양이 좀 있네. 먹어보니까. 와, 김도윤. 양이 좀 있다기보단 난이도가 좀 있어. 난이도가 좀 있어. 아. 이렇게 다채로운 거 좋아하잖아, 넌. 아니, 다채롭지 않아. 막상 먹어보면. 다 느끼해. 분위기가 비슷해? 다채롭지가 않아. 근데 저번에 우리가 탕수육 대짜 도전했잖아요. 네. 거기 왜 이렇게 중국 음식은 느끼한 것만 있냐 저희가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반박했어? 아니. 설명.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물을 사용하기보단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요리를 한다고. 그게 뭐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중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좀 약간 석회수 느낌이야. 좀 약간 뿌했어. 실제로 제가 요즘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샤워기 필터로 이제 전 세계 이제 나라에 이제 샤워기 필터를 돌려본 거야. 오. 팩트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에 따르면 다 이제 오염되고 필터가 그러는데 한국이랑 일본만 그게 필터가 깨끗하게 유지되더래. 아니, 내가 직접 경험해본 건데 이거는. 경원이가 경험해본 건데 제가 요번에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필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지금 1년 이상 사용하는데 아직도 허해요. 근데 필리핀 갔거든요? 꺾여서 한번 씻으니까 꺼매졌습니다. 와. 그래, 이제 뭐 선진국, 후진국 따질 거 없이 유럽도 갔더니 그렇게 오염되더래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수질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클럽 같은 데서도 수질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수질 관리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벤츠 먹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럴만해. 아, 오염수였네. 석회수네 너. 아, 이게 양장피 쪽에 손이 많이 가네. 와, 야, 이 정도 이렇게 벌써부터 이러면 이거 실패야. 아, 그냥 좀 약간 컨텐츠 긴장을 위해서 좀 암살 좀 부리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김도윤은? 난 아니야. 깜빡이도 그렇게 맛있진 않다니. 그렇지. 그냥 그래. 내가 좋아하는 느낌 아니야.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메뉴 짜장이랑 탕수육은 괜찮아. 확실히 많이 안 시켜 먹으니까 감을 좀 잃으셨나 봐. 감을 잃으셨으면 가을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 그러니까 홍시 맛있는데 군만두도 괜찮아. 군만두 괜찮아. 군만두가 딱딱하지도 않고 컬이 좋네. 제가 요번에 두 사람 컨텐츠에서 제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요번에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떠한 목표를 이뤄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배웠어요. 제가 요번에 만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두 번은 성공해본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실패한다는 게 나는 너무 쪽팔린 거야. 그리고 내가 전에 일어났던 업적들조차 내려치기 당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 더 이양 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나를 지탱해주는 그 탑이 되는 거야. 소소히 다음 좀 먹어야겠죠 어느 정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건더기 맞냐? 두려우신가요? 어느 정도 건더기 좀 먹는 걸로. You afraid it? No. 어? I'm brave. 진짜 개 브레이브해 보인다. 자, 이거 먹자고? 네, 확실하게 아는 거야. 재영이랑 뭘 같이 하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 나는 만약에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행동형 리더야. 내가 하잖아, 대신 같이. 시키지만은 않아. 내가 그런 리더상일 것 같아, 나는. 근데 누군가는 좀 과하고 좀 오버한다, 강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옛날에 삼성그룹 회장님이셨던 피나는 거 아니야? 이 건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기여할 사람은 크게 기여하고 작게 기여할 사람은 작게 기여해라. 대신 남의 뒷다리만 잡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못 따라오더라도 조금 작게 기여하면 되잖아. 더 먹을까요? 크게 기여하고 싶으면 더 드세요. 크게 기여하자. 야, 크게 기여했다. 와, 끝났다. 덜 치워. 야. 그러면 버려 그냥. 덜 치면 없던 용기가 막 생소다. 좋다.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너 이 정도만 먹는 거야. 이거 이 지점 다 죽여. 그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기어 하는데 크게 좀 기어 해야지. 앞장서가지고. 아, 벨트 꽉 매고 있었다.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네. 벨트를 푼다. 오! 두 배 늘어났어요. 아, 이거 다 긁어 먹을까요? 이거 좀 작게 끼워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안 먹잖아. 다 기름이야, 그리고. 야, 담은 끝 인정? 인정. 다 먹은 거다. 인정.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와, 꽤 어렵다. 보기와 달라. 아, 차라리
뜨거울 때 먹는 게 날 뻔했나? 아, 지금 뭐 식었는데 오히려? 지금 냄새가 이상해. 식으면 아, 냄새 더 나는 거 알지? 알지. 너도 잘 못 먹겠어 저거?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땡기는 향은 아니야. 별로야? 냄새만 맡아볼래? 알지. 약간, 약간 노린노린한 냄새. 근데 이게 계속 찔러 먹으면. 아, 이 냄새야. 김누이도 엄청 싫어. 아, 이렇게 싫어. 어디서 나는 향이냐? 진짜 닭발인가? 내 중국에서 너무 그냥, 많이 맡아보냐. 그냥 저서. 아, 맞아. 중국에서 나는 약간 치두 냄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야시장 가면 나는 약간 그런 냄새인데. 치두부라니까 그거. 재료 냄새긴 해. 큰일 났다. 치두부 넣었네. 아, 그런 얘기하면 너무 먹어.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 아, 뭘 치두부를 넣어. 어, 재현 씨 조금 배부르신 것 같아요. 진짜 배부르길 원하시나요, 혹시? 야, 뭐지, 생겨봐. 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퍽 치면. 하나도 안 아픈데? 뭐 이런 애도 있잖아. 계속 때리지. 계속 더 세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픈데? 괜찮은데? 이런 애들 막 울게 만들고 싶고 막 그런 심보인 것 같아. 이 형이 방금 말한 거, 저한테 중학생 때 나야. 나 애들이 때릴래. 야, 저 때려봐. 괜찮아. 저 또 때려봐. 손주먹이냐? 집에 갔는데 피멍 들어있더라고. 끝. 당수 끝. 인정. 와. 자. 와. 큰일 났다.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야, 양장피도 왜 이렇게 많냐? 꽤 먹었는데, 양장피. 양장피도 근데 먹다 보면 빡세. 이거 크게 한국짝씩 일단. 크게 기여하자. 이거 최소 기여 5야, 이거. 야, 기여하자. 기여 잘하네. 야. 아, 왜 이렇게 싫어, 근데? 나 그냥. 먹어봐야 아는데. 먹어봐야 돼, 형.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아, 그래. 야, 그렇게 하면 더. 아, 그냥 유산슬이야. 이런 소스는 있는 음식이야. 이런 소스 없어요. 이거 더 심한 건 진짜. 우리가 생각을 더 안 좋게 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준 거 같아. 맞아. 치두부급이 아니잖아. 와. 야, 내가 먹어줄게. 오. 야, 너 인기 많은 이유 알겠다. 크게 귀여워하잖아. 넌 어딜 가나 항상 크게 귀여워할 것 같아. 어떤 집단일까? 우리 집 가훈이 이거였어, 옛날에. 크게 기여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약간 정석적이긴 하네.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지금 나한테. 꼭필사? 꼭. 아, 너무 싸는 것 같잖아. 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필사. 꼭필사. 싸라고 하지 말고. 꼭필사. 꼭필사. 가훈 바꿔야겠다. 우리 집 가훈은 그거였는데.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이 뭐야 근데? 가정의 화목이 만사! 모든 일을 성공한다? 뭐 이루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가화만사성 드라마 있었어. 주말 드라마. 있던 거 같아. 너네 집 가훈 뭐였어? 없었어. 너네 집은 약간 그런 거 달려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 같은 거? 아니야. 벽에? 뭐 그런 거 달아놓은 집 있는데? 시진핑 사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와, 재형 다 먹었어 이걸. 진짜 대단하다. 넌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와, 양장피 남았다. 야, 아, 이건 그냥 깜깜하잖아. 좀 코가 맵긴 해도. 큰산 넘었다, 큰산. 하지만 첩첩 산 중이다, 이거. 호도심해. 와, 배도 부르네.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어, 진짜 배 너무 부른데? 와. 와, 이것도 짜다. 그렇지? 매워. 어우. 그러니까 일단 그 간이 엄청 셀 것 같은데? 절여져 있던 부분이 어우 대매워. 쩔었어 그냥. 이거 원래 여섯 명이서 한 젓가락씩 먹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힘드네.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재형조차 흔들립니다. No. 볼살이 흔들리는데요? No. 어, 한 젓가락씩 남았어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어, 너 진짜 잘 먹는다. 그걸 또 퍼먹어? 성공이야. 어, 근데 개매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맵냐? 하, 잘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거 못해. 느낌? 빨리 못 먹어. 어, 배슬이다. 오늘 배투야. 하나, 둘. 아, 그래. 배슬이는 아니네. 아, 이게 복병이었네. 와, 이거 진짜 복병이다. 와, 이게 복병을 만나서 복병에 걸려버리겠네. 제 아무리 복병을 심어둔다 한들 오호 대장군격인 저 리 장군한테 오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임 앞에 그런 허무맹랑한 전술 전략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웅변학원에서 그거밖에 안 배웠네. 그 성조밖에 안 배웠네.
뒤에 이렇게? 어. 네! 어? 저는 이영사! 외칩니다! 와 진짜 한 젓가락 남았다. 혀가 아파. 아. 야 이거 쉬운 게 아니었네. 양은 어때 양? 양도 꽤 많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와! 아. 와! 와! 와, 이거, 둘이서 중국집 6인 코스 먹기 예상보다 꽤 힘겹게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좀 맛이 생각보다 좀 이상했던 것도 있었고, 이게 배가 아프네, 진짜. 속이 쓰려, 지금. 이렇게. 배가 아파. 음식 종류들도 너무 개성들도 강하고, 맛도 약간, 와. 그 편차가 심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6인 코스를 둘이서 먹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중국집에서 코스 드시지 마시고 짜장면, 탕수육, 짬뽕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맛있는 집도 있겠지만 쉽지 않네. 자 그래도 꾸역꾸역 성공해내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마다방 꼭 필사.